세계 로봇 산업은 지능형 로봇의 실용화를 앞둘 만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10대 육성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로봇 산업에 본격적인 육성을 선언했습니다. 주력 부문은 해양, 안전산업, 국방, 소방, 가전, 의료, 문화 로봇 등 10개 분야입니다. 이들 분야는 기술 개발과 산업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도내에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4개 본역으로 나눠 특화 육성됩니다.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은 해양 로봇이나 안전 로봇 산업을 연계해 해양 안전 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남북권은 국방 로봇 연구소 유치와 재난재해 특수 목적 로봇으로 특화할 방침입니다. 구미를 중심으로 한 중북권은 삼성, LG와 함께 가전과 의료 로봇 실용화에 중점을 두며 북부권에는 영주와 안동을 중심으로 기계 베어링과 문화, 농사행 로봇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능 로봇 연구소를 개설한 이후에 우리나라 로봇 산 연구에 중심지로 거듭나왔습니다. 가전이라든지 의료는 사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각 권역에는 산학연의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고 참가 업체에는 산업단지 우선 분양과 공장 설립을 위한 규제도 모두 풀어줍니다. 세계 로봇 산업계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로봇, 즉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18년까지 로봇 산업에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상북도의 젠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